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고혈압, 당뇨를 불러오는 혈당, 고지혈증의 원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생명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비만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두 번째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이 위험하고, 그래서 비만을 꼭 치료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는 게 살이다. 살이 찐 건 병이 아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와 편견 사이 비만 환자들의 고통도 커져가고 있다. 너는 살만 빼면 괜찮겠다, 살만 빼면 조금 더 나은 사람 되겠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상처였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제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럴 때 되게 자신감 없고, 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우선 사람들 만나는 게 좀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게 스스로 자신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기피증 같이 그런 게 좀 생기기도 했고. 비만 치료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다. 그건 살아가는 모습, 생활을 바꾸는 일이다. 비만 치료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선호 이사장. 무엇보다 비만 치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 흡입 수술의 대가, 권민성 병원장. 숱한 오해와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는 질병, 비만. 그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해법, 지방 흡입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자.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지는 계절. 올해 나이 31세의 최진영 씨는 요즘 자꾸만 늘어나는 허리 사이즈 때문에 고민이 많다. 걷잡을 수 없이 찌기만 하는 살 때문에 평소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진영 씨. 그녀에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저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런 생활이 한 몇 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됐고요. 따로 이제 운동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쌓이다 보니 살이 이렇게 계속 찌게 된 것 같아요. 이때 이 사진은 뭐 어떤 사진들이? 이때가 100kg 나왔을 때 사진인데요. 그간 필사적으로 많은 다이어트를 해왔다는 진영 씨. 그녀는 한때 100kg에 달하는 고도 비만 환자였다. 그때는 솔직히 집에서 거의 안 나갔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거의 없었긴 한데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생리도 거의 없었었고 허리 디스크도 좀 생겼었었고 이제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라고 이렇게 발바닥 통증이 좀 심해지는 병이 하나 있는데 체중이 심해지니까 좀 그게 좀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치료받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가 한약. 어떤 약인가요? 이게 다이어트 한약인데 식욕 억제랑 체지방 분해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서울에서 타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통씩 먹는 건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해서 먹고 있어요. 어느 정도 원하는 목표치까지는 빼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먹고는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곤 했던 다이어트. 하지만 이제는 건강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체중 조절이 시급한 상황이다. 몸이 비만해질 경우 육체적인 질환뿐 아니라 자신감 저하, 자존감 하락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다. 167cm에 68kg의 서정화 씨. 심각한 수준의 비만은 아니지만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바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 비만 때문이다.
팔 쪽이다 보니까 확실히 덩치가 되게 커 보여요. 옷을 입을 때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짧은 반팔 입거나 뭐 니트 같은 것도 좀 달라붙는 니트 입을 때 확실히 덩치가 커 보이니까 원래 몸무게보다 더 나가 보이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동안 살이 찌고 빠지기를 여러 번. 요요 현상은 자꾸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럴 때마다 자존감도 함께 낮아졌다. 그렇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게 병원이었다. 자, 살 찌고 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막 제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럴 때 되게 자신감 없고 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비만은 더 이상 외적인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닌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비만율이 무려 34.8%. 고도비만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로 2030년에는 지금의 두 배로 고도비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거는 그만큼 우리가 활동을 덜 하고 또 높은 열량을 뭐 맛집 찾아다니면서 높은 열량을 섭취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폭식, 비만을 만들어내는 건 현대사회의 불평등하고 위험한 환경이다. 최근에는 비만을 평가하기 위해 신체 질량 지수가 표준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체질량 지수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방식인데 체질량 지수 30부터는 경도 비만, 40이 넘어가면 고도 비만으로 분류된다. 복부 비만 같은 그런 게 이제 동반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든지 현대 질환 같은 거를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 질환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미용에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그런 미용 측면으로도 비만이 또 아무래도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며칠 후 진영 씨가 병원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현재 진영 씨는 비만으로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태. 비만 치료가 시급하다. 진영 씨 이렇게 일찍부터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전에 결심했던 지방 흡입 수술을 상담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좀 다이어트에 지치기도 했고요. 이제 좋은 기회로 좀 괜찮은 데를 찾게 돼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상담 받아보고 바로 결정하려고요. 과연 그곳에서는 오랜 숙적이었던 비만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녀는 지금 변화를 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한 지방흡입 전문병원. 권민성 병원장은 무려 5천 건의 지방흡입 수술을 집도하며 비만을 치료해온 자타공인 비만 전문가다. 병원을 찾은 최진영 씨가 권민성 병원장과의 상담을 통해 비만의 치료법, 지방흡입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저는 오늘 상담 도와드릴 권민성 병원장이고요. 어디가 보고 있어요? 북부 지방흡입을 좀 생각하려고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네. 체중은 뭐 최근에 변화가 많이 있었거나 뭐 작년까지 거의 한 90, 100 정도 있었다가 지금 이제 70 정도 감량이 좀 되신 상태네요. 네, 조금은 됐긴 했는데 유독 배가 더 많이 안 빠져서. 체성분 검사하신 건데요. 일단 체중이 표준 이상이신데 보통은 이제 체중을 그 수술하고 나서도 감량을 또 열심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체중 감량이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긴 해서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며 콤플렉스인 특정 부위의 지방을 줄이고자 하는 진영 씨에게는 지방을 흡입해 제거하는 지방 흡입술이 보다 확실한 의학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단 체중이 과체중 상태시고
복부 비만도 좀 있으신 편인데요. 피체상으로도 어느 정도 지방량이 있긴 하시지만 초음파로 한번 더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장 지방도 분명히 좀 과체중이신 분들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술로는 해결하기는 힘들고 뭐 체중 감량을 같이 하셔야지 내장 지방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병행해서 그 수술과 함께 체중 감량을 같이 좀 하셔야 되는 네,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직접 와서 상담받고 하니까 좀 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스태프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케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수술을 결정하기 전 좀 더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최진영 씨의 비만율을 알아보는 몇 가지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그중 하나가 부위별 지방량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복부 초음파. 이어서 360도 각도에서 전신을 스캔하며 지방의 축적도와 지방량을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한 3D 체형 측정 검사도 진행됐다. 이거는 3D로 고객님 체형을 입체적으로 촬영해드리는 검사이고요. 고객님이 이제 BMI나 복부 지방률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검사세요. 상체 부위의 부분 비만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서정아 씨 역시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비만율이 평균보다 높은 상태. 지방 흡입을 통한 비만 치료가 시급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비만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모르는 이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살을 뺀다는 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지방 흡입 수술을 결심한 서정아 씨. 이렇게 좀 안절부절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떨려요. 어떤 부분이 좀 걱정되니?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마취도 해야 되고 네, 떨리네요. 수술을 앞두고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간. 하지만 수술 후 달라질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 정화 씨의 몸에 불필요하게 자리 잡은 지방 그리고 노력해도 빠지지 않았던 체중. 지방 흡입 수술은 어쩌면 서정화 씨의 마지막 선택지인 셈이다. 피부와 근육 사이에 존재하는 피하 지방층을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3mm에서 5mm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캐놀라라고 하는 얇은 관을 사용해서 그 지방을 몸 밖으로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있는 지방의 100%를 제거할 수는 없고요. 근육 위에 조금, 피부 밑에 조금 이렇게 보호층을 남기고 나머지 층을 다 밖으로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른 아침, 수술을 앞두고 의료진들의 회의가 소집됐다. 진료와 수술만으로도 24시간이 모자란 의료진들. 하지만 환자의 수술을 앞두고 치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결코 소홀히 않는다. 2003년 개원 이래 비만 하나만 연구하며 치료하는 병원. 이곳이 전 세계적으로 비만 관련 시술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으로 명성을 얻게 되기까지는 의료진들의 이런 크고 작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 이 병원에는 다른 병원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제도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마스터스 클럽 제도다. 부위별로 3천 건 이상이라는 수술 기록을 세운 지방 흡입 전담의에게만 마스터즈 클럽 인증서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 흡입에 특화된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한 병원만의 전략이기도 하다. 한 3천 케이스 정도 해야지 만 시간이 저희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들 중에 3천 케이스를 이제 수술을 했던 원장님들을 마스터 클럽이라 그래서 이제 3천 MC 그리고 이제 그거 3천 MC를 넘어서 또 뭐 5천 MC, 7천 MC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또 뭐 17,000 MC이고 그러신데 어쨌든 이제 뭐 케이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만큼 수술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많이 축적돼서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수술 결과에 있어서는 어떤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 분야에서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하면 비로소 전문가 반열에 오른다는 1만 시간의 법칙. 이선우 이사장과 권민성 병원장은 각각 지방흡입수술 17,000건, 5,000건을 달성하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충족한 지방흡입 분야의 명이다. 체형의 변화를 넘어 병원을 찾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꾸려온 지난 세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비만 전문 병원의 가치를 내걸고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오늘도 의료진들은 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도전으로 달려가고 있다. 근데 저희 병원은 이제 비만 클리닉 분야에서는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만큼 내용 고객도 많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술 케이스도 많고 또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합병증도 경험할 수 있는데 일정 비율 생길 수 있고요. 이제 하지만 합병증이 이제 그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어책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으면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나쁜 경험도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실력으로 이제 뒷받침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반에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지금은 겪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더 좋은 효과를 얻게끔 이제 수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상담을 받고 지방흡입수술을 어렵게 결정했던 최진영 씨가 수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수술 끝나면 통증 물어볼 거예요. 1에서 3 정도는 아픈데 참을만하다 정도이고 4 이상은 많이 아픈 걸로 생각해서 진통제 추가로 넣어. 수술장은 어떠세요? 아 막상 이렇게 수술하려고 옷도 갈아입고 하니까 되게 너무 많이 떨리네요. 근데 뭐 상담 받았던 대로 잘 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냥 한숨 자고 나오면은 좀 변해져 있을 제 모습을 기대하면서 받고 오려고요. 수술 전 필수로 거쳐야 하는 수술 부위별 디자인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지방을 많이 뺄 곳과 덜 뺄 곳을 체크하는 과정이다. 원장님, 이 디자인의 그 목적은 뭐 어떻게 되나요? 이제 지방 흡입을 할 때 저희가 누워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섰을 때 모습이랑 또 누웠을 때 모습이 조금 차이가 또 생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할 때 저희가 이제 뭐 수술 순서라든지 또는 이제 고객님의 체형을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수술 들어가야 이제 원활하게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잠시 후 있을 최진영 환자의 수술을 준비하는 권민성 병원장. 이제 수술 전에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나요? 일단 환자 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한번 더 리마인드하면서 마음을 좀 잡고 들어가요. 이 수술의 제일 중요한 점은 어떤 게 될까요? 일단 복부 수술이다 보니까 다른 부위와는 다르게 좀 어쨌든 고르게 잘 뽑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표면 울퉁불퉁하지 않게끔 매끈하게 좀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드디어 환자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지방흡입 수술이 시작됐다. 지방흡입 수술이 다른 비만 치료법과 다른 점은 지방을 무한정 저장할 수 있는 비만 세포 자체의 감소이다. 지방흡입술은 특수 용액을 통해 몸속 지방세포를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된 지방세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며 지방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흡입을 할 때 전체적인 모양을 살펴보고 조화롭게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한데 흡입 시간과 흡입량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며 진행해야 한다. 흡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뽑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게 약간 이제 뭐 많이 뽑다 보면은 많이 뽑을수록 약간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만큼 최대한 뽑는 게 아마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목표라고 보면 되죠. 얼마나 꼼꼼하게 신경 써 수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3시간이 넘는 긴 수술 시간 동안 집도인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같은 시각, 또 다른 수술실. 서정화 환자의 팔 지방 흡입도 이선호 이사장의 집도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마취과 원장님 오시면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그런 수술이 진행이 되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 사진에서 보듯이 저기 이제 고객님 팔, 등에 있는 튀어나온 살 앞에 돌려서 겨드랑이 밑에 가슴 옆에 있는 살까지 다 하게 될 거예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시간은 일단 한 3시간 전후 정도 예상됩니다. 지방 흡입은 체형을 일일이 손으로 짚어보며 지방을 고르게 흡입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한다. 따라서 의사의 노하우와 체력이 받쳐줘야 최상의 수술 결과를 지켜낼 수 있다. 드디어 조금씩 환자의 몸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지방. 환자의 몸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최상의 바디라인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지방량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꽤 긴 시간이 소요된다.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술. 다른 외과 수술과 달리 수술을 받은 환자의 만족이 바로 지방 흡입 수술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오늘 정화 씨의 수술은 잘 마무리됐을까? 등하고 여기 할 때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예상 시간 정도 걸렸고 뭐 지방량도 예상했던 대로 팔에서는 한쪽 팔에 순수지방 400씩 해서 800, 등에서 250씩 해서 500. 겸이치라 그래가지고 여기랑 여기 합쳐가지고 300씩 해서 600. 권민성 병원장이 집도하는 수술도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평소보다 조금 까다로웠던 수술. 결과는 어떨까? 오늘 지금 수술은 어떻게 했나요? 재수술이 잡아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잘 마무리됐어요. 재수술이어서 지방량이 체격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온 것 같긴 해도 재수술 치고는 또 지방은 괜찮게 나온 편이에요. 지방 흡입 치료는 보통 수술과 비수술 치료로 나뉘는데 환자의 선택에 따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도 가능하다. 여름을 앞두고 울퉁불퉁한 옆구리 살이 신경 쓰였다는 임혜진 씨가 지방 흡입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명치 부위 한번 잡아볼게요. 이곳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지방 흡입 주사는 최신 비만 치료 가운데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술이다. 이 시술은 어떤 경우에 받는 시술을 주십니까? 지방 추출 주사는 다른 시술과 달리 다른 일반적인 시술들은 지방을 분해시키거나 파괴시키는 걸로 시술이 종료되는데 지방을 파괴시켜서 그 자리에서 직접 추출을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점이 가장 좋았었고 그리고 뭐 좀 대용량에 비해서 안전하고 또 뭐 가격도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한 게 마음에 들어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방 흡입 시술은 지방 세포를 직접 뽑아내는 지방 흡입 수술과 남아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 분해 주사의 장점을 결합한 지방 세포 제거 시술이다. 그렇다면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시술 과정은 1시간 남짓으로 꽤 간단하다. 먼저 국소 마취 상태에서 지방을 쉽게 제거하는 약물을 주입하고 주사기를 활용해 최소 침습 방식으로 지방을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시술은 어떤 환자에게 주로 이제 권유하게 되는 시술이죠? 이제 저희가 하는 이 시술은 비만 치료 중에서도 체형 치료로 시술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소적으로 지방이 많이 쌓여 있어서 체형 교정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 적합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의 오랜 비만 치료 임상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시술. 지방 흡입 수술과 달리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가 남지 않으며 1시간 이내에 모든 시술이 끝나기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만 치료다. 그날 오후, 수술 두 달 후 관리를 받기 위해 김선영 씨가 병원을 다시 찾았다.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늘 요요가 오고 그리고 또 감량을 한 것보다 더 배로 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1년, 2년, 3년 정말 잘하면 내 예쁜 청춘을 그냥 버리고 비키니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나이가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방흡입 수술이 절실했던 환자. 하지만 고민 끝에 결정한 수술 후 선영 씨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골격근량 줄는 거에 비해서 체지방량 많이 줄었어요. 네. 다이어트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네. 아. 근육 빠지지 않고. 그렇죠. 근육 그대로. 근육 빠지지 않고 했으니까 되게 네.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더 예쁘게 결과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술 받은 지 7주차 되셨고요. 그동안 체중 감량도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뽑아낸 세포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세포들도 이제 떨어진 세포들까지도 잘 나와가지고 결과 잘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흡입은 수술을 받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병원의 체계적인 수술 후 관리 시스템은 곧 눈에 띄게 좋아진 결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식단 관리. 김선영 환자는 병원 식이 영양사와의 끊임없는 상담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고 있다. 수술 후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적절한 운동과 식단으로 김선영 씨는 새로운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일단 라인부터 달라졌고요. 옷 사이즈가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제가 X라지를 입었는데 지금은 S를 입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지방 흡입을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지방 흡입을 한 사람들이 감량을 되게 잘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살펴보니까 이게 뭐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를 좀 굳게 가져가는 이게 수술할 때까지 뭐 고객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수술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대부분은 이제 그 체중 감량이라든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의지 측면에서는 지방 흡입이 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수술 2시간 후 이선호 이사장이 서정아 씨가 누워있는 회복실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뭐 이제 괜찮으시죠? 힘들지 않으시고. 네. 네. 네, 화장실 두 번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뭐 괜찮았어요? 그래, 하여튼 뭐 수술 잘 됐고 지방량은 한쪽 팔에서 400씩 해서 총 800, 등에서 500, 겨 밑에서는 300씩 해서 600 나왔거든요. 네. 많이 예뻐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 잘 하시고 네. 네, 혹시 이제 통증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아프면 간호사분한테 얘기해서 뭐 주사라든지 맞든지 이렇게 조치 취하게 해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귀가 할 때 좀 어지러움 느끼는 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2000cc 이상 뺏기면 체액 손실 때문에 탈수 때문에 또 직접 피가 나오진 않지만 아무래도 지방 흡입할 때 소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빈혈 증상 같은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경미한 증상은 그냥 지내시면 되지만 혹시 너무 어지럽고 힘드시면 병원에 연락을 주셔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술 결과에 내내 마음을 졸였을 환자. 이제는 새로워진 몸과 함께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어 보는데 작은 변화를 원하며 병원을 찾았던 그녀는 희망찬 시작의 길에 다시 서 있다. 이제 어지러운 것도 괜찮고 네, 회복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추후에 이렇게 관리받으셔서 수술을 하셨으니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살짝 만져봤는데 벌써 얇아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고 이제 회복되면 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더 날씬한 몸매 유지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걸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이제 수술을 하고 감량을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러고 나서 뭐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다든지 체중이 또 옛날로 돌아가다 보면은 뭐 라인도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몸매도 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 흡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 흡입을 계기로 해서 내 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앞으로의 내 미래에 좋은 모습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걸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 흡입 수술은 마술이 아니라서 고객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다 만들어줄 수 없다. 하지만 지금 형 상태에서 최선의 모습을 만들도록 노력해 드릴 거고 고객님도 이해해 주시고 그 수술 결과가 나왔을 때 고객님이 만족하시는 부분은 좋지만 혹시 불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랑 상담해서 더 좋은 만족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좀 의논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면 저도 그에 보답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번의 시술로 영원히 비만을 막아주는 마법은 없다. 올바른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음지에 갇힌 비만 환자들을 양지로 이끌어내고 있는 의료진들. 오늘도 이들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만 치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